Times. 네, 이번엔 51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2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51로 나왔어요. 비트2에서는 네. 51로 나왔네요. 네, 이게 62로 나올 줄 알았는데 61로 나왔고요. 나오고요. 52도 51로 나오고. 네. 이게 왜냐면 51은 그 사람들이 노케스터의 해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51로케 52텔레 이게 약간 좀 입에 붙잖아요. 네. 근데 51텔레도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4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할 때 네. 브로드캐스터와 에스콰이어로 나왔어요. 네. 그 브로드캐스터가 이제 텔레캐스터의 원형이 됐는데 브로드캐스터는 원래 그 그레치에서 37년도부터 내던 드럼 모델에 예, 붙어있던 이름이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죠. 예. 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브로드캐스터 쪽이 승소를 하면서 이 이름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악기들 다시 판매할 것들은 이제 로고를 지우고 예.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출시할 그 악기의 이름이? 바꿀 이름을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써 있지 않고 텔레캐스터라는 이름이 삭제된 채로 나온 애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노케스터입니다. 노케스터. 그래서 이게 뭐 여기 뭐 노케스터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노케스터입니다. 그래서 51년도에 그 이제 사용 금지 처분을 받은 다음부터 51년도 말까지 그 시기 동안 1년 동안 그 로고가 안 붙어 나온 게 노케스터고 이 51년도 초반 애는 브로드캐스터라고 써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52년도, 51년도 후반부터는 이제 텔레캐스터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51 텔레도 사실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연말에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케스터 시기가 지나간 51 텔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텔레비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문화 충격과도 네. 같았던 텔레비전의 텔레에서 따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더 영향을 미치고 싶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맥상통하는 뭐, 네, 의미로 네. 잘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입에 쫙쫙 감기는 건 텔레캐스터이기 때문에 네. 텔레로 바꾼 게 훨씬 더 좋았던 멋있네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텔레캐스터로 바꿨는데 텔레도 사실 뭐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안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꾸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네. 그 없는 걸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막 재즈 마스터. 대도 않는 대도 이름이, 이름이 나온 네. 거지. 네. 대도 않는 티 입고 오셨네요. 네. 재즈 마스터. 재즈 마스터. 네. 좋습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2 1951 텔레캐스터 오늘 같이 보실 거고요. 388만 9천 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5 플러스 1mm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애쉬바디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메이플넥에 1951 U쉐입 넥입니다. 오리지널은 52 U쉐입 넥이었어요. 네. 네,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펜더 디럭스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42mm 너트넘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메이플 통이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역시 아메리칸 오리지널에서 9.5 241mm였는데 이번에는 7.25 183mm로 오늘 한 4대가 전부 7.2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 프렛입니다. 퓨어 빈티지 5일 싱글 코일 텔레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리지널은 역시 5이었죠.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그리고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 퓨어 빈티지 3 세들 텔레 위드 브라스 베럴 세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뭐 전부 다 뭐 퓨어 빈티지 그때 당시에 그거를 더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이번에 애를 쓴 흔적들이 스펙 이름에서도 보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실제 오일에 비해서는 좀 힘이 있게 사운드 예. 세팅이 된 것 같은데요.
어우. 이거 이제 마샬에서 이제 이거 리어 픽업 소리 들으면 약간 팬더 울렁증 있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소리 납니다. 아유. 오, 마샬 잘 어울려요. 픽업 소리도 참 먹먹하니 좋고요. 예, 듀얼리스트. 먹먹하니 좋고요. 예. 사고 싶어. 어, 왕 사고 싶다. 적인데 락킹하죠. 그렇죠. 마샬 게이. 좋다. 어우 시원해. 좋습니다. 의외로 락킹한 사운드 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우와. 소리 좋네요. 좋습니다. 진짜, 야, 좋다. 또, 의외로 하이게인. 예, 의외로 하이게인. 네, 이거는 다시 아까의 그 날블루스로 돌아가서 네, C에서 A로 가겠습니다. A에서 C로 예.
야. 잘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 좋다. 선생님, 오늘 한 네 대 중에 한 대를 그냥 가져갈 수 있다.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73. 73 아니면 이거. 알겠습니다. 건우 뭐 가져갈래? 57? 57. 57 애쉬? 어, 굉장한데? 이거 달라는 거 아니야, 거의 이 정도면? 티피님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근본 이거? 근본이 네, 역시 51. 아, 좋습니다. 저도 역시 57이라 저는 그럼 57 엘더 가져가겠습니다. 엘더. 어, 네, 57 엘더 좋죠. 가져가고, 네. 선생님 73 가져가시고 73, 네. 역시 근본 아니면 아예 확 간 거 이렇게 네. 선택을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아, 바로 한 줄평. 한 줄평 드리도록 할게요. 한 지금 그 어떤 파트를 했는데 네. 57, 61, 73, 51까지 이렇게 하는 요거를 통합해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 전성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성기일 수도 있다. 네. 자, 저는 이제 5일. 네. 이거는 뭐 정말 사고 싶은 기타. 자, 5일을 사기 위한 돈. 5일 머니. 5일 머니를 준비하라 이렇게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네. 스쿼드 해볼게요. 아유, 만수르 같은 사람 아버지도 없으면 좋겠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80점, 80.5 나왔습니다. 오. 자, 오늘 앞에 세 개는 스트레스는 전부 다 82 나왔고요. 텔레는 80.5. 보통 텔레가 이제 유저빌러티가 하나씩 낮게 나오기 네, 때문에 네, 그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조금 항상 1, 2점씩 빠지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네 대가 전부 80점이 넘었습니다. 이거 저걸로 했네요. 그래도 일자 드라이버, 일자 나사에다가 다 했네요. 그렇군요. 고증을 다 했어요. 네, 아메리칸 빈티지 2 오늘 이렇게 즐겁게 첫 시간으로 다뤄봤고요. 어우, 재밌네요. 이거 16대나 있으니까 또 재즈 마스터도 있고 베이스들도 있고 하니까 베이스 기대됩니다. 네, 베이스가 기대가 많이 돼요. 네, 프리시전이 지금 판매량 1위라고 하는데 승채 씨와 함께 검증을 또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뭐 스트라토캐스터가 1위, 이제 뭐 그다음에 레스폴이 2위, 3위가 재즈 베이스, 뭐 4위가 아이바네즈, 뭐 이런 식으로 꼭 팬더 깁슨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알아봤고 예. 각자 원픽들도 잘 구해봤고요. 예. 다음번에도 시리즈 한 다음에 또 마지막 시간에 원픽을 고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2는 앞으로 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동안 아우지에 약간 불만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또 자기 취향을 확실하게 한번 찾아보시는 여정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번에도 빈티지 2는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